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올리겠다라고 약속드린 것도 많은데 그 사이에 또 막 이슈의 참가자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아, 이 리액션 비디오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또 이분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 요청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올리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리키스타라는 래퍼가 출연을 했는데 이 래퍼의 퍼포먼스가 지금 8월 9일날 올라온 영상인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357만이 넘는 엄청난 조회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래퍼가 무슨 곡을 하는지 가사도 다 이해를 못하니까 보통 아시다시피 제가 뭐 랩플로우 바이브 이런 얘기하면서 이 래퍼는 이런 느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동요인데 무서운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는 어떤 베트남의 오래된 동요 중에 하나를 힙합으로 재해석한 것이라는 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궁금했고 저는 이 퍼포먼스를 보고 굉장히 좀 힙합에서 제가 봤던 퍼포먼스 중에 이런 퍼포먼스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음악은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화제의 참가자인 이 리키스타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방송 저작권 때문에 많은 편집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시작부터 되게 특이하다. 오. 지금 이 음성 변조로 나오고 있는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에이셉 마브에서 많이 썼던 스타일이죠. 이건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휴스턴 힙합스에서 많이 썼던 이제 음악 작법 중에 하나죠. 되게 뭔가 독특해 보이려고 하는 무슨 기획을 했던 것 같아. 와, 시작부터 벌써 패스를 3명이나 눌렀어? 야, 빈스는 모자도 던졌어. 어, 수보이도 던졌네? 야, 와, 지금 프로듀서 전원이 모자를 다 던진 거죠. 오. 래핑이 스타일이 되게 괜찮아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야, 이거 황금색 모자 던지는 게 저도 태국에서 더 래퍼 보면서 많이 느꼈지만 이게 이제 슈퍼패스 느낌이잖아요. 나는 무조건 이 래퍼를 우리 팀에 데리고 가겠다라는 제스처잖아요. 지금 모든 코치들이 모자를 던졌다는 거는 진짜 재능이 있다는 거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저는 지금 랩을 순간순간 들으면서 느꼈는데 이 래퍼의 딕션의 중요성, 딕션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이 래퍼의 딕션이 영어 랩처럼 들리게 하는 약간 베트남어? 그런 식으로 랩을 하는 것 같아서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아. 지금 빡킴탱 오 빡킴탱 이라고 이렇게 뱉는 부분 있죠. 이게 굉장히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 이게 굉장히 꽂혀요. 그리고 딜리버리 진짜 좋다. 오. 야, 플로우가
플로우가 무슨 치권하는 플로우 같아. 치권 플로우. 랩을 굉장히 좀 또박또박 곱씹어가면서 뱉는 게 되게 킬링 포인트다. 어찌됐든 이게 베트남 동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힙합 음악이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프로듀싱도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자칫하면 좀 로컬 바이브가 너무 강해지면 힙합의 느낌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밸런스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거 있죠. 오리지널리티. 그거를 잃지 않으면서 뭔가 로컬 바이브를 표현한 것 같아서 진짜 간지나는 트랙으로 바뀌었다. 간지나는 트랙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는 이런 퍼포먼스를 본 적이 없어요. 가사의 내용 이런 거는 제가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퍼포먼스나 그냥 랩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랩 스킬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는 게 딜리버리예요. 굉장히 잘 들려요. 울림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랩을 랩 플로우를 디자인하는 데도 있어서도 좀 강약 조절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야 되나? 유노 빅보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코뿔소가 이렇게 돌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면 되게 리키스타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비포장 도로를 막 이렇게 좀 험난하게 달리는 산악바이크 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랩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이런 약간 기괴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퍼포먼스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찌됐든 여기 이 TV쇼는 랩 스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이닝도 보여줘야 되는 TV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떤 퍼포먼스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만족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좀 흡입력 있고 어떻게 보면 연기력까지도 보여지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베트남 래퍼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경연을 보고 있는데 시즌1 때부터 벌써 랩 스킬이 출중한 래퍼들이 이 TV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뜻은 뭐냐면 다음 시즌이 됐을 때는 기준이 상향평준화가 되어서 이제 웬만한 랩 스킬을 가진 래퍼들은 이 TV쇼에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실력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의 기준은 점점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리키스타. 예, 반드시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이분의 음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